야, 이거 뭐, 겨울이 너무 따뜻해가지고, 머리 졸졸졸졸졸졸 그러네. 작년 같은 거 얼어가지고. 이 동네는, 이야, 부처선. 우와, 이거 뭐, 전부 부처선이네. 좋다. 시원하이, 아침에 공기 좋고 맑은데 운동도 되고 좋습니다. 조금 더 올라가 봐야 돼요. 서서히 난 이제 보이기 시작하네. 박사장 말로는 밑에 그 대나무 밑에 대나무 밭에 그 멧돼지 두 마리가 놀고 있다가 지금 산 위쪽으로 지금 올라갔다 하는데 조심들 하셔요. 요번 산돼지 엄청 크대요. 두 마리 다 크대. 산 반대편 쪽에 있는 동료들은 한번 바뜩이 만났다 하는데 3번 바뜩이 만났다 하는데 촉수가 많아요. 애촉? 이쁩니까? 축하합니다, 어쨌든. 산 넘어. 북의 능선 하단부 쪽에. 있는 모양인데 그래도 뭐 한 사람은 소심을 캐고 또 한 사람은 3번 두초 캐고 멋지다. 안 싫어. 손은 많은데
또 다니다 보면 있을 수도 있고, 하산 삼아 살 다니다 보면 또 나오겠지요. 굳이 뭐 없어도 땀을 이마에 흘리고 하는데 운동은 또 얼마나 열심히 잘 되네. 이 짐승길 다니는 길로 살살 다니는데 악산에는 또 사람부 탄다는 게 없어가지고 살살 넘어오다 보니 또 여기까지 올라와 버렸네. 저 앞쪽에 이 변은 지금 현재 서변택이 되는데 저쪽 반대편 산이 동변인데, 동변산이 아무래도 설나무가 많고 잔목이 적고 이쪽 변은 산을 넘다고 간다는 게 서변을 타는데 확실히 잔목이 많네. 이 잔목 많은 데는 아니 있을 리가 없지요. 그래도 산을 넘어가려면 타야지. 그래도 바다가 이렇게 명문동도 하나씩 보이네. 아니요, 중간 능선 지금 타고 있어. 그래가 저쪽 그 도로는 초입 쪽으로 살살 지금 횡단하고 있는데. 아까 기다려 오시다 이거 뭐 중간을 내려와서 나타러 옵니까? 한 5, 6분 능선 타고 그 횡단을 지금 하고 있다니까. 하긴 민냥이가 민냥이 모여네. 저 위에 저기도 있고 많네. 저 위에 저도 있고 그거 네. 전부 갖다 부어놨네. 돼지만 보지 말고 이리 가지고 그 손 안 탔네. 손 안 탔어. 따가 그래도 여 서 하나 발견. 서 대표 그 오른쪽으로 방향 꺾어가지고 요 위에 난초 보고 가지. 요 난초 많은데 서네, 서.
좋아요. 구독 부탁합니다. 예, 아까 그 꽃대를 열어봤는 건데 열어보면 또 열에 나옵니다. 열에 나오는 거는 그 열어보면 이건 뭐 겉만 봐도 뭐 민씨라고 알 수가 있는데 일단 뭐 민씨입니다. 민씨 우리가 찾는 깨끗하게 안 나오네. 예, 이거는 이래 놔두면은 누가 다른 사람이 또 와가 헛수고를 안 하죠. 아 누가 먼저 와서 꽃대를 다 열어봤네 하고 이렇게 두고 가면 됩니다. 시방이 터져가지고 아 여기 시방이네. 시방이 아직 안 터졌네. 크으. 포자가 엄청나게 이봐 이야 이게 이제 날아가서 번식을 해야 되는데 저기서 생존 확률이 얼마나 될까. 시방이 세 개나 열리네. 가서 잘 번식하시오. 난이라고는 전부 동변에 조건이 좋은지 동변이 많으니까.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좋아요. 구독 부탁드립니다.